이 조심. 그래. 나 진짜 이 조심해야 돼. 야, 이거 너무 딱딱해. 엔딩들이 위에다가 뭘 자꾸 얹어. 빵에다가 뭘 얹고 음료수에다가 막 망고를 얹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양쪽에 저희 형님들과 함께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네. 이 앞에 이제 보이는 것 같이 저희가 간식을 먹어볼 예정인데 이게 PD가 얘기했는데 이제 MG 뭐라고요? 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이제 요즘 유행하는 MG 간식 먹방. 요즘 유행하는 MG 간식 먹방에 형들이 왔다는 것은 이제 MG가 아닌 사람들이 이 간식을 먹었을 때의 어떤 리액션이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나이를 따졌을 때 MG입니다. 네? 저는 MG 걸쳐 있어요. 네? 마지막에. 왜요? 81년생 MG 맞아요. 근데 네. 너는 외모가 MG가 아니잖아. 형, 이 정도면. 아니, 잠깐만. 그러면 MG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 MG가 되게 통일적이야 이게. 근데 형님 왜 자꾸 형 뭔데 왜 외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진짜 그래 한번 던져봤어. 너는 왜 욱하냐? 나 욱하는 건 아닌데 평소에 간식을 좀 많이 드시나요? 전혀 안 먹습니다. 술 먹을 때나 조금 집어먹는 그 느낌? 술 먹을 때는 이제 위스키를 먹을 때 초콜릿을 먹긴 그렇지, 하죠. 그렇지, 그건 이제 약간 시솔트 초콜릿. 단맛과 짠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위스키랑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런 거 제외하고는 나는 찬우 형이 무슨 그 같이 네. 뭐 술 먹거나 할 때도 과자나 이런 거를 해서 먹는 것도 거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죠. 과자 같은 거. 과자 가끔 먹어요. 저는 과자도 짠 것만 좋아합니다. 저는 단 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어르신분들의 특징이 네. 단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아니 아니 모르지. 영주 형은 계속 달고 있잖아요. 사실. 아니 단 것도 좋아하고 단 것도 좋아해요. 형은 형 관심 많이 드세요? 빵 이런 거. 이게 놀라운 게 결혼하기 전에는 과자, 빵 이런 거 절대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밥배가 따로 있고 빵배가 따로 있고 과자배가 따로 있고 아이스크림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으면 좀 그러니까 같이 먹어 그러다 보니까 같이 먹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 저도 단호하게 이제 거절할 생각은 안 했나요? 아 거절이요? 네. 네 누구 앞에서 거절이요? 네. 저는 가끔씩 간식을 먹고 저는 네. 맥주에 이런 과자 안주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이제 먹는데 그런 식으로 먹는데 되게 막 독특한 느낌은 아닌데 지금 비주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사탕 같은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동결건조 뭐야? 젤리잖아 젤리. 동결건조 젤리가 있어? 네. 앞에 지금 동글동글하게 굴러다니고 있는 젤리. 이거 네. 네, 그게 원래 옛날에 유행하던 지구본 젤리라는 아 젤리야? 네. 나 이거 추인껌 그러니까 그 뭐야 풍선 잘 보내신 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껌은 아니고 젤리. MG 세대들은 젤리를 좋아하나 봐요. 아 요즘 여보 여보 여러분들 요즘 껌 매출이 완전 줄었고 그렇죠. 젤리 매출이 완전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이거 뭐 젤리? 네 그거를 동결 건조라는 방식으로 만들면은 그 앞에 있는 어? 네 이것이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네. 눌러보면은 좀 딱딱하네. 딱딱해. 요즘 아니 애들이 많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젤리야? 젤리를 딱딱한데? 젤리를 건조시키면 그게 젤리가 아니지. 우리 생각하는 그치? 젤리는 쫀득쫀득해야 되는데. 옛날 난 젤리 하면 마이구미밖에 몰라요. 과자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은데? 네 식감이 좀 과자 같아. 약간 솜사탕. 이 조심. 야 진짜 이 조심해야 돼. 야 이거 너무 딱딱해. 야 이거 너무 딱딱해. 이거 녹여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엄청 쉬워. 엄청 쉬워. 아 이걸 왜 먹냐? 근데 이게 진짜 이거는 저는 못 먹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못 먹는 맛이에요. 형님 이거 아내들이랑은 안 맞아 이거 일단. 너무 쉬워 이거. 쉬고 너무 불량식품 같아. 아 맞아. 그지? 애들은 아, 먹어? 그냥 애들 좋아하려고. 이거 애들 좋아한다고? 진짜 이거 애들 좋아해? 이거를? 이나갈 것 같은데 먹다가 시큼하고 겉에 이게 딱딱한 부분 먹으면 꼭 설탕만 먹는 것 같아서 몸에 진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괜찮아 느낌으로. 괜찮아 수박은 괜찮아? 응 괜찮아. 영재형 일부러 좀 잘 묻혀 보려고 잘 묻혀 보려고 맛있는 척 아우 야, 수박 향만 있을 뿐이야. 별 차이 없지? 그럼 잘 먹는다. MG야 MG. 잘 먹어. 엔진사 MG. 아니 우리가 잘 먹어? 다 먹었어. 내가 뭘 못 먹겠니? 이거 괜찮대. 형 이거 먹어봐. 아니 먹어봐요. 괜찮아. 똑같아. 먹을만해. 근데 식감이 재밌다기보다 이렇게 바삭거리고 한 건 좋은데 나중에 남는 신맛이 별로고 그리고 너무 설탕 뭐야 뭉치기를 먹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이 있어. 정말 못 먹겠어요. 저는 하나도 다 못 먹겠습니다. 근데 형님들 생각보다 잘 드시고 형은 진짜 거의 뭐 거부감 없이 MG세대처럼 아니 너무 달긴 한데
그거 생각하고 먹으면 아 이건 단 과자구나 이렇게 어. 생각하고 먹으면 먹을만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제 취향은 정말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냥 먹은 거지. 아, 저는 너 얼마예요 하나에? 1,000원 이런. 아 그래? 아, 아 이거 약간 우리 시절에 쫀득이처럼 그냥 1,000원,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 먹는 건가 보다. 그다음이 쿠르키 이 빵을 한번. 아니 이거 뭐예요? 이 빵은 뭐 전혀 그냥 빵인데? 어 빵인데? 그냥 빵인데 위에 쿠키가 얹어져 있는 아아 이게 그래. 쿠키야? 이거도 괜찮겠네. 크루아상의 쿠키 해서 아 쿠키의 바삭함과 빵의 그 조화가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키의 바삭함, 빵의 폭신폭신함? 크루아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색다르게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다. 여성분들이 크루아상 되게 좋아하잖아. 뭐 저는 이것도 어쨌든 쿠키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 한번 먹어보죠. 네. 안에 뭐야 이건? 계피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네. 계피까지는 아닌데 뭐가 있어? 괜찮아. 맛있어. 그냥 뭐. 이건 뭐 좋아할 만하다 이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크루아상이 있고 쿠키가 있으면 그거 한 입씩 베어 먹어도 어차피 똑같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나도 그 생각했어. 굳이 이렇게 합쳐서 먹어야 되나? 따로따로 먹으면 되는 걸? 그런 생각은 했어. 너무 과한데? 굳이 뭐 이렇게 먹어요? 이게 히트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쨌든 간에 많이 좋아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를. 근데 빵은 쿠키 맛이에요. 빵은 쿠키 맛. 그래도 되게 평범하고 괜찮다. 그런 느낌? 이제 목이 막히실 테니까 여기 있는 아망추. 아망추는 또 뭐야? 아이스티에 망고추. 아이스티에 망고추가는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근데 아이스티에 망고추가 한 게 이렇게 화제가 될 그건가? 맛있는 포인트는 아이스티가 보통 얼음을 넣잖아요. 냉동 망고가 얼음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망고 먹고. 네. 아, 왜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약간 그거네. 아이스티의 맛이 원래 있고 근데 여기에 망고 향이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더 낫습니다. 아이스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이거 맛있는데? 어때요? 나는 되게 달다. 별로야. 너무 달고 그리고 망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 근데 지금 느낀 건 뭐냐면 MZ세대들이 한 번에 뭘 이렇게 합쳐서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네. 빵하고 쿠키를 합쳐. 아이스티하고 망고를 합쳐. 여기에다가 물 한 번만 채워다 줘. 이만큼 비벼먹으면 그럼 딱 맞을 것 같아. 와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딱 좋아. 야 이건 나는 이거 맛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빵하고 쿠키야. 쿠키. 그래서 뭐 딱히 뭐 되게 특별하거나 이거는 뭐 호불호를 탈만한 그게 전혀 없어. 일단 전혀 없어 그냥 이거를.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MZ세대들이 먹는 간식들이 내 입맛에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MZ 입맛이라는 거지. 형은 MZ뿐만 아니라 다른 그 뭐 엄마 세대, 아빠 세대 간식도 맞잖아요, 입에. 그렇죠. 동서고금에 다 맞죠. 네, 네.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이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에요. 두바이 초콜릿, 이거 진짜 두바이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죠? 아니, 원래 이게 원조는 두바이 픽스 초콜릿이라고 아예 초콜릿 브랜드가 있는데. 아. 그 두바이에서 있는 회사예요? 네, 두바이 브랜드예요. 이건 이제 다른 카페에서 만든 거를. 아 똑같이? 네네. 아니 근데 내가 영상만 봤을 때는 그 색깔이 막 초록색이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는 되게 맛있게 보이거나 그냥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긴 했는데. 저게 이제 16,000원. 어? 와 이게 16,000원이야 이게? 하나에? 이게? 와. 아이씨 형이 이거 잘 먹어봐야 돼. 너무 비싼데? 와 이거 봐. 이 비주얼이 난 싫다고. 아 그래요? 어 그지 않아요? 약간 아 약간 좀 뭔가 이게 왜 초콜릿이야?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일단 먹어봅시다. 아 이 하얀 게 면이구나. 씹는 맛이 있네. 그렇지 않네. 일단 위에 초콜릿이 그렇게 달지 않아서 그거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초콜릿에 이상한 그 뭔가 씹히는 맛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 이거 좋게 얘기하면은 씹는 맛도 있고 초콜릿 맛도 느껴지고 색다른 느낌이긴 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해변가 놀러가서 초콜릿 바로 떨어뜨리고 3초 만에 주워서 먹을 때 먹을 때 막 모래 씹는 그 느낌. 그걸 왜 먹어? 아니 그 모래 묻은 걸 왜 쳐먹냐고. 그걸 왜 먹어요? 어렸을 땐 다 그렇게 먹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감이 저도 영종이랑 비슷한 게 재밌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불쾌하고 불편해.
이 식감 자체가. 그 초콜릿이 이렇게 뻑뻑해? 일베에 저 때문에 그렇잖아. 텁텁함이 좀 많이 나고. 안에 식감 때문에 안에 들어간 거. 안에 들어간 것 때문에 텁텁하지. 텁텁해. 텁텁한 느낌 나서 나는 차라리 그냥 초콜릿 먹을래. 얼마 정도면 드실 거? 이거 한 3,000원? 3,000원 정도. 3,000원.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몬드 들어간 초콜릿이 나은 거 같아. 나도 크런키 초콜릿이 나은 거 같아. 그런 거가 더 나은 거 같아. 아, 크런키 같은 게 이런 식감인데 훨씬 그거는 느낌이 좋아. 그렇지. 아니, 우리가 일부러 막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은 있어요. 그리고 이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끝에 텁텁함이 있으니까 음료수나 아니면 뭐 술 한잔 하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커피가 들고요. 있어야 될 것 같아. 어, 그렇지. 어, 커피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6,000원짜리도 있고 막 그런 데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저는 애초에 이런 걸 안 먹기 때문에 근데 그 더더욱이나 이거는 안 먹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요아정입니다. 나 요아정 들어봤어. 뭐라고? 요아정 얘기는 엄청 많은데 체인점이 엄청 많이 생겨요. 야, 제2의 탕으로 온 거야, 이거? 거의 그 수준이죠. 이게 뭐야? 꿀 같다. 아, 옛날에 이게 꿀 넣어서 파는 아이스크림 히트했었는데 무슨 먹거리 24신가 뭔가 그것 때문에 그거 된 거 아니야.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고 해서 요아정이고. 아, 그래? 네. 아,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는 커스텀이 되게 자유롭게 되는데 뭐 추가하다 보면은 3만 원도 나온다라는. 아, 이게 뭘 넣느냐에 따라서. 아, 즉석 떡볶이구나. 그치? 라면 사리, 오뎅 사리 이렇게 막 맞잖아. 아니 근데 떡볶이에 원래. 아니 근데. 네. 아이스크림 얘기했는데 떡볶이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추가해서 먹는다고 하잖아. 네네네. 여러분 나이대에서는 웃길 수 있지만 제 또래에서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순간. 와 꿀! 너무 달지? 와! 근데 이건 뭐 들어간 거야 이거는? 그래놀라.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형 뽑게 놨어요. 원래 기본은 그냥 요거트 아이스크림만 있는데 아 그러니까 요아정이라고 이름이 불리게 된 건 요런 게 올라가서 요아정? 그쵸. 이건 뭐야? 그래놀라. 그래놀라? 그래놀라라 왜 그래놀라지? 그냥 아이스크림이네요.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그냥 아이스크림이다.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먹을 때 좋네. 아이스크림만 먹어야 되겠다. 16,000원. 아 이거랑 이거, 이거, 그래 똑같은, 똑같은 가격이야 그러면? 그럼 이거 없지. 그래. 어 진짜. 맞아. 근데 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요. 이 시큼한 아 그 끝에 이제 시큼한 맛 나니까 나도 그래 사실. 야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은 이제 이거 나갈 수 있어? 아니 낮인데 나 다 먹는데 뭐 이런 애들 먹방을 하고 있어. 아 참나. 근데 진짜 별로 아 싫어하지 아닌데 선호하지 않아. 나 맛이 이상하게요. 형 이거 봐. 이것도 형도 달지. 아 이거 달아서 많이 달지. 아니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있어. 나는 물을 지금부터 두 번이나 했고. 아 일단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나도. 근데 이게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그냥 한 두 스푼 먹고 아 그냥 이거 맛있네. 이거 벌집하고 같이 드셔보셨어요? 난 벌집하고는 먹지 않았는데 나는 위에 벌집하고 그래놀라를 좀 빼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냥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야. 요거트이 아니잖아 그러면. 아 지금 플랜 엔딩그림 위에다가 뭘 자꾸 얹어. 빵에다가 뭘 얹고 음료수에다가 막 망고를 얹고 그냥 먹어도 되는 거거든. 언니 계속 먹으니까 맛있긴 한데 오빠 너도 요거트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잖아 계속. 너무 과해. 그래놀라를 얹어서 뭔가 이게 맛에 대해서 뭔가 시너지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은 모르겠는데 씹는 그냥... 맛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아니, 나는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 그냥 바삭거리면 고소함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래놀라가 아니라 그냥 시리얼을 부어도 똑같지 않을까? 그치 그치 맞아. 그치 맞아. 너무 많아. 아 여기 깔린 게? 나도 그 느낌이야. 우리가 형님 20대로 들어갔어. 20대 초반이야. 연애하는데 여자친구가 이거 먹으러 가지. 그럼 가잖아 형님. 아니 나는 안 가지. 여자친구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해서 그건 합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 형이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었어. 형 뭐 좋아하는 음식 먹었어. 다 디저트로 이걸 먹으러 가지. 여자친구가 가요? 그럼 가야지. 그럼 그건 차라리 그거야말로 이제 타협이잖아.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걸 내가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가지. 가서 이제 이 그래놀라랑 꿀은 좀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하지. 어. 느낀 게 뭐냐면 MZ 세대들이 그 뭔가 식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뭘 먹으면 식감이 다 느껴지거든. 아, 바삭바삭한 어.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게 걔네들은 이가 튼튼해. 이거 막 이 빠질 것 같고 인실이고 장난 아니야. 아 일단 오늘 메뉴 중에 제일 좀 그래도 추천할 만한 게 제일 무난하고 또, 어 무난하고 평범하고 근데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이걸 올린다고 해서 되게 특별하진 않거든 지금 이게. 그래서 왜 굳이 올렸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해요. 나는 이거 어. 추천할래. 오. 이거랑 생수 한 통을 사면 마시고 있고 마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아 계속 먹을 수 있다. 어, 적정한 단맛이 오. 딱 오면서 만족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뭐 저희 취향에 맞지 않다는 얘기지 여러분 취향에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수습 급하게 수습 어, 수습해야 이거 만드신 분들 다 장사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우리한테 안 맞는 거지 어, 우리한테 안 맞는 거지 MZ 세대에게는 맞는 음식일 수 있는 거지 맛이 없는 게 아니야 맛이 혐오스럽거나 그러지 않아 그런 네. 거랑 상관 다 맛있고 왜 먹는지도 알 것 같은 느낌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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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의 또 평가와 저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 점에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네. 되돌아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너도 이제 기성세대에 편입한 거지. 네. 그런 거야. 안녕. 감사합니다. 갑자기 급 마무리.